이건 뭐죠? 에? 에? 소리인데요? 와 이거 좀 부드러운 소리고 아니 이런 소를 넣어주네요? 감사해요 MSI 안녕하세요 나지기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신이 난 이유는 11세대가 나왔는데 12900K가 저희 집에 남는 게 3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게임컴에 들어갔고 하나는 벤치용으로 쓸 거고 하나... 죄송합니다 하나는 송출컴에 쓸 겁니다 아! 제 아빠!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가 정말 정말 큰 케이스입니다 송출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어쩔 수 없이 전부 큰 케이스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 여기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송출컴은 케이스를 큰 걸 썼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보드 때문이에요 아 정확히는 캡처보드 때문이죠 외장 캡처보드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내장 캡처보드 쪽이 뭐 레이턴시나 이런 부분에 더 좋고 지원하는 기능들도 조금 더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내장 캡처보드를 많이 쓰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큰 케이스를 사용을 했던 건데 캡처보드들이 이제 좀 여러 개가 많이 나왔는데 외장으로 썼을 때도 캡처보드 성능들이 많이 이제 좋아 보이는 실제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아마 이 영상 다음에 찍을 겁니다 아직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그 캡처 보드들로 바꾸면서 PCI Express RS 롤들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ITX 메인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SFF 조그만 미니 PC로도 이제 송출컴을 세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바꿀 겁니다 지금 이 컴퓨터에 달리는 사양은 굉장히 굉장히 좋죠 파워 같은 경우도 TX1000 끝판왕 11700도 들어가 있고 뭐 램도 뭐 32기가 뭐 캡처도 좋고 다 좋은데 안 쓸 겁니다 웬만한 거는 싸그리 다 갈아줄 예정입니다 일단 그 중에서 SSD 두 개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는 쓸 겁니다 적출을 할 겁니다 말려고 줬다 30대가 됐지만 아직 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실력 아무튼 그래픽카드 이렇게 뺐고요 나머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조립할 메인입니다 SFF 시스템에서는 솔직히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이건 메인이 아닙니다 케이스가 가장 메인이에요 SSUPD 메시리셔스 케이스입니다 국내 출시하기 전부터도 SFF 쪽에서도 구하기도 쉬우면서 무난하게 쓰기 가장 좋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거의 단종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리안리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막 버전2를 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기존 제작자가 그래서 끝물인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데 블랙 버전은 재고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화이트 메쉬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케이스는 그렇고요 일단은 파워는 국룰이죠 SF750 저거 빼고는 살 생각을 아예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쌀 뿐이지 그리고 솔직히 기다렸던 제품입니다 원래 게임 PC를 이걸로 맞추려고 했었어요 그때 영상에도 보셨듯이 알겠지만 G60i 유니파이가 출시를 안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못 했었는데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 스트릭스보다는 얘가 더 오버클럭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상급으로 지급을 받고 있어요 오버클럭이 잘 됩니다 이제 수냉쿨러 같은 경우는 크라켄 여기 지금 크라켄 X6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X 아마 53일 겁니다 240mm 메모리는 하이닉스 시금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12900K 이 부품들을 다 어디서 구했다? 집에 있던 걸 제외하고 바로 오버 시스템에서 전부 다 제품을 구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어디선가 구해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요한 거는 이건 뭐죠? 에? 에? 소리인데요? 와 이거 좀 부드러운 소리고 이쪽은 뻣뻣한 소리입니다 아니 이런 소를 넣어주네요? 청소할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니 DP2 DP에서 아마 메인보드 내장에 그런 게 달려있는 건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티브 이 친구만 있으면 됩니다 딱 봐도 고급 라인인 게 보이죠? 최고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TX에서는 야 퀄이 장난이 아니네 나 이거 어깨팬? 나 이거 어깨팬이야? 아 똑딱이 형태네요 오 똑딱인데 이렇게 유격 없이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고?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제품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부속품 이게 끝입니다 케이스랑 케이스 안에 부속 들어있는 박스 끝입니다 라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미 장착이 돼 있는 상태고 라이저 쪽에서 살짝 이슈가 있었다는 유저들도 있더라고 이게 뭐 불량률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던데 뭐 AS는 잘 해주니까 그건 뭐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조립하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조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와우! 기판도 이렇게 빠지는 형태 야 오랜만에 ITX 조립을 하는데 와 장난 아닌데요?
저 이렇게만 설치를 했는데도 널널하죠 뭔가? 일단 그래픽카드는 진짜 사이즈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뭐 호환성 문제 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케이스에 송출컴을 조립하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만큼이나 공간이 비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킵리터 아래로 오는 케이스를 하는 게 좀 더 이쁘게 장착이 될 수 있다. 선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인 거 아시죠? 선정리가 끝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케이스의 약간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조립 난이도는 초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뉴비는 아닙니다. 여기 그래픽카드 슬롯이 위로 한 칸 올리거나 아래로 한 칸 내리거나 세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중간에 세팅이 돼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칸 위로 올렸어요. 왜 한 칸 위로 올렸냐면 여기 이제 케이블을 장착을 했을 때 이 높이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앞대가리가 작은 케이블을 쓰는 게 아닌 이상은 케이블이 바닥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중간으로 두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작은 그래픽카드 써서 위 자리가 한참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칸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높일 수 있게 만든 거는 굉장히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칸 정도 더 올릴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해보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가진 케이블들로는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 칸을 올리는 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속품, 특히 이 스탠드오프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들어있는 이런 스탠드오프 있잖아요. 수나사가 달려있는 스탠드오프 방식이 아니고 양쪽이 앞나사로 돼 있고 한쪽에 반대쪽에서 나사를 박아서 올려주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여기 방향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중간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 방향 같은 경우는 고정을 시켜두면 메인보드가 뒤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옮기려면 메인보드를 탈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나사 방식으로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되는데 굉장히 커서 헛돕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다. 이걸 수나사 방식으로 군형을 조금 더 작게 만들었으면 유지보수 측면에서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좀 큰 거 쓸 때는 좀 내리고 작은 거 쓸 때는 올리고 하는 그런 유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유저들한테 좀 편의성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솔직히 이 케이스 조립 난이도는 전부 다 정말 쉽습니다. 이 SFF 조립의 가장 마지막은 선정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넉넉해요. 제가 이제 240mm 순행을 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280mm 순행을 끼더라도 그렇게까지 선정리가 빡빡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나 힘들어 보이지가 않는다. 일단은 좋다. 국내에서 계속 판매를 할 때 나머지 전부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리 커버랑 메쉬 커버랑 쿨링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메쉬로 된 거를 웬만하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메쉬로 된 거를 구매를 하셔도 유리 커버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뽑은 느낌 자체가 아무리 봐도 리얼리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남다르긴 하네요. 이렇게 지금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런 사이즈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지금 그래픽카드 자리가 굉장히 많이 여유가 남는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도면 상호 90도 조금 크다란 애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거 스펙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 3슬롯까지 그래픽카드가 또 지원이 되고 이게 보시면 그래픽카드가 또 원펜 짧은 것 같은 경우는 후면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라이저 케이블을 이렇게 위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밑에 공간은 도대체 뭘 활용을 해라고 쿨링 할 만한 걸 뭐 활용하면 되나? 근데 어차피 원펜으로 하면 뭐 쿨링이 부족하진 않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활용은 할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케이스가 엄청 견고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니 PC를 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큰 케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펜 글카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파워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밑에가 싹둑 돼 있는 수준의 사이즈 케이스로 딱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세팅해서 쿨링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설치는 일단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형태로 설치가 된 건 아니고 눕혀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도 위에를 그냥 세울까 하다가 얘 강판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눕혀놨는데 원래는 제가 바닥에 놨었어요. 그 밑에 케이블도 막 주렁주렁 했었는데 케이블 밑에 이제 깔려있는 것들을 PC를 두 대 다 위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치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장비 공개 영상에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한번 켜봅시다.
일단은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속이랑 펌프 속도 같은 경우는 소음이 조금 제 기준에서는 거슬리지 않는 정도로 내려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예 순정 상태로 진행 중이고, 순정 상태에서도 근데 올코어가 4.9까지 올라가네요. B코어가 4.9GHz, E코어가 3.7GHz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 클럭이 4.3 뭐 이렇게 되는데 5.0까지도 올라가기는 하네요, 순정도. 그런 상태에서 코어 온도가 평균 77도 정도 나옵니다. 코어별로 뭐 B코어가 90도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당장 쿨링에는 딱히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죠? 크라켄 2열 순행 정도면 솔직히 뭐 12900K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한간에는 3열 순행이 뭐 필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50W급까지 무슨 3열 순행까지 씁니까? 2열 순행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10만원 언더 순행이면은 3열 순행을 써야겠지만, 작업하는 거 해봤자 뭐 OBS 방송 돌리고 막 이런 것들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팅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제가 원래 사용하던 윈도 10 세팅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팅이 안 돼 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메모리 오버클럭도 하고 CPU는 오버클럭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언더볼팅을 진행을 해서 세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저소음으로 또 쿨링에 전혀 문제 없이 세팅하는 방향으로 좀 세팅을 진행할 것 같아요. 아까 조립할 때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안에 공간이 많이 빈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세팅할 때는 굳이 이 케이스로 조립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작은 케이스로 진행을 해가지고 아마 이 게임컵 모니터 밑에다가 세팅해놓고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나중에 송출검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작게 만들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단은 근데 약간 너저분하게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서 공간, 이 요만한 조그만 공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